밖에서 뭐 네, 얘기하고 지금 이제 박씨 관련 논란이 지금 박호두씨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 그분도 박씨예요? 뭐 그렇겠죠. 아. 뭐 박호두니까 박씨겠죠. 아, 네, 박찬호 씨도 지금 투자를 굉장히 또 잘하고 있다. 어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비록 타고난 그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주변에 많은 네. 박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또 투자에 일가견 있으신 박진희 부장님 유한타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네. 박씨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저 미량 박씨. 아, 미량. 네, 저는 반남 박씨입니다. 네? 반남 박씨라고. 반남? 네, 네. 그걸 그냥 반남 박씨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어디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진짜 양반 오셨네. 라고. 반남. 네. 연암 박지원 선생님. 내가 반남 박씨입니다. 내가 주식으로 돈 따는 거 반남? 반남?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깨지는 건 반남? 내가 깨지는 건 반남.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반남. 내가 틀리는 건 반남? 네, 그래서 반남 박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네.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 텐데 오늘 별로 안 좋았죠? 아닌가요? 초반에 좀 거의 맹폭격을 맞다가 네. 회복했습니까? 네, 점심 접어들면서부터 선물 갑자기 좀 강하게 아, 그래요?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많이 좀 축소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군요. 그러네요. 아, 예, 그러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코스닥은 0.1% 플러스, 코스피는 0.3% 마이너스 났습니다. 시작할 때 굉장히 뭐 암울했거든요. 아니, 하도 시황판이 시퍼려서 코스닥이 빨간불로 끝날지도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대체로 어떤 쪽들이 회복을 많이 했고 어떤 쪽들이 좀 힘들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뭐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시장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그냥 총살 당하듯이 계속 막 총알이 날아오면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 뭐 조금만 뭐가 피트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바로 뭐 사용 모드로 탈락. 네, 진짜로 오늘 뭐 바이오 주식들이 뭐 거의 뭐 화이자 때문에 거의 뭐 융단 폭격을 당하듯이 아침부터 좀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최근에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좀 잘 올라오는데 실적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약간 미스가 났다면 그냥 가차 없이 공매도와 함께 급락을 하면서 정말 거의 뭐 유리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듯이 막 정말 우수수수수 막 떨어지는 아, 오징어 모습. 게임이에요? 아, 진짜 저희 우리 시장이 지금 거의 오징어 게임 수준이에요. 거의 진짜 딱 몇몇 선택되어 있는 종목들 그 섹터들만 좀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힘든 흐름이고 오늘은 뭐 이제 뭐 리비언 효과나 뭐 기타 등등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된 부분들 때문에 좀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장 초반부터 조금 강한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이자 효과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정말 간만에 올라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섹터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폭격을 좀 맞았던 그런 흐름이었고 그냥 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치료제 때문에 맞았으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그냥 다 폭격을 좀 맞으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었고 메타버스 이 NFT 관련주들은 오늘도 또 강세. 이제 이쪽 부분이 좀 과세에서 약간 좀 빗겨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이쪽 섹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보여졌고 정책 테마주들로서는 뭐 이제 기계주들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자재들 이런 쪽들이 조금 국내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조금 올라오면서 네. 시장과 좀 다른 행보. 그다음에 또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뭐 의류 섬유 관련주들 오늘 좀 강세 보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박진희 부장님 좀이 굉장히 급보사시하군요. 그래서 아, 진짜요? 예, 마치 그 여신 강림을 보는 그런 느낌이다. 어, 여신 강림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인데. 아, 그렇습니까? 웹툰 네. 만화가 아니라 웹툰. 아, 그분 돈 엄청 버셨더라고요. 네. 슈퍼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뭐 오늘 바이오 박살 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았고 메타버스는 뭐 오늘도 튼튼하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맞습니까? 요새 게임주 없으면은 네. 시장을 거의 비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주들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 초강세입니다. 아까 오면서 좀 기사도 좀 봤는데 뭐 SM도 뭐 NFT 한다 뭐 이러면서 그냥 다 그냥 요새는 NFT 다 한다가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들이랑 게임주들 전부 다 마찬가지. 뭐 사실 아까 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 NFT
부산 이제 2021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가상 그 NFT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미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서 이제 팔리고 막 이렇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 그 뭐죠? CF에서 보면은 그 신한금융인데 선전할 때 나오는 그 여자분 막 춤추고 네. 막 하는 뭐 네. 그분 사람 아니잖아요. 네, 네 가상인간이잖아요. 네. 그분도 1년에 거의 한 10억 정도 수익이고 아, 가상 예, 인플루언서 뭐 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중에서 보면 릴 미켈라라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가 네. 뭐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130억 정도 예, 수익을 얻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탤런트들이나 가수들도 다 이런 가상에 그러네요. 있는 인물들한테 다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드라마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네. 진짜 사람과 가상 인간의 그런 아바타 같은 느낌의 그런 대결? 그것도 이런 부분으로도 나중에 좀 갈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올까 봐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한데 네. 지금은 이렇게 가상 세계에 대한 기대치 특히 뭐 지금의 이 NFT라는 게 그 가상 자산 뭐 예술품이면 예술품 뭐 아니면 뭐 어떤 하나의 고유의 이제 코드가 잡혀가지고서 내 거라는 딱 인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계속 그 안에서도 이제 변해갈 수 있는데 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좀 탈세의 온상으로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네네네. 왜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 세금을 내는데 지금 이 NFT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안에서 돈들이 오고 가면 뭐 만약에 미국에서 갖고 가가지고서 한국에서 있는 가상자산 갖고 미국에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다라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국경을 넘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네. 이런 이 가상자산 NFT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엔터 업체들, 뭐 게임 업체들 아까 보니까 넷마블도 한다고 그러고 뭐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NFT를? 네. 네. 그 NFT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사업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1일 날 NC소프트도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여기도 뭔가 좀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좀 있고 뭔가 플랫폼적인 일을 하는 기업들은 다 이걸 좀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라서 나중에 이쪽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쪽이 정말 우월한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NFT 관련해서 지금 이제 NFT 뭐 붙기만 하면 뭐 얘기만 살짝만 다 들어봐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 네.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막 붐이 있을 때 진짜 가짜를 잘 구별하는 것도 이게 투자자의 반드시 필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징크와 뻥카를 가려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이제 뭐 펄어비스에서 이번에 시연한 그 도깨비? 네. 네네. 아 도깨비 네. 보셨어요? 네. 그걸 예, 유튜브 몇 개를 막 찾아보다가 네. 어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 그래픽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는. 장난이 아니고 네. 거기 보면 우리 한국적인 게 되게 많이 배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약간 BTS랑 비슷하다는 좀 느낌도 받고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 그래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 약간 이런 동정적인 문화 또 한국의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야 이거 될 수도 있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네네네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도깨비 영상을 봤는데 물론 이제 모든 그 공간이 그렇게 높은 그래픽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하여튼 그 데모 버전 같은 거 보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 메타버스라고 얘기했던 무슨 저 네. 뭡니까 그 네이버에 있는 그 제페토라든지 예. 아니면 뭐 로블록스 이런 건 뭐 비교도 할 수 없고 예. 굉장히 하여튼 제페토도 꽤 그래미 매끄럽다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잘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를 만약에 우리 디바이스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보려면 아마 굉장히 빠른 5G 기승전 5G 통신망이 먼저. 근데 정프로님이나 우리 박 부장님도 게임 안 하시죠? 저는 게임은 최근에 나온 게임. 아 최근에 나온 최근에 게임은 뭐. 못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뭐 박명수 고수점 이런 건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카카오에서 나오는 거 뭐지? 카카오 프렌즈.
예. 그 게임이 공기? 있어요? 예, 카카오 프렌즈 게임 있어요. 이렇게 아. 내 집, 성, 동네 막 이렇게 꾸미고 뭐 하나 깰 때마다 아. 뭐 하나씩 해가지고서 오늘은 뭐 이렇게 파라솔 뭐 여기 그 뭐 수영장도 하나 만들고 뭐 이러면서 예. 이게 동네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거 옛날에 좀 했었는데 눈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네. 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도깨비를 보고 네. 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저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똑같은 얘기 또 막 되풀이해야 되고 제 아바타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2차원적인 제 동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아, 거의 그동안 맞는, 네,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 다 이렇게 해서 아 맞는 딱 답을 해준다 네, 이거죠? 맞는 답을 해주는 그런 아바타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과연 가능한가 생각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얼마 전에 나온 이런 신작 게임들 보면 옆에 오토플레이 기능으로 해놓고 계속 예 네, 맞아요 그냥 자동 돌리죠 그냥 예, 자동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해놓고 뭐 하냐 게임에 게임에 막 내가 막 피하고 막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해놓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제 아바타가 있으면 알아서 자동 플레이 해놓고 박전무를 찾아가서 묻고 싶은 거 묻고 답변을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박전무라는 NFT를 발행을 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인기가 높아지면은 네. 그 NFT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꼭 박전무가 여기 여의도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3%뿐만 아니라 뭐 영국, 미국, 뉴욕에도 박전무가 있을 있죠. 수가 있고. 가상의 그 공간 안에서는 그게 다 네. 현실화되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게 NFT 그런 네,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박전무님의 모든 지식들을 다 넘겨받을 수 있는 딥러닝이 되어 있는 네. AI 인공지능.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박전무님도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고 상담하는 분들도 네. 박전무님한테만 가는 네.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 다 자기 네. 아파트들 보내갖고 네. 이 얘기 저기 다 듣고 와서 또 잘 알고리즘으로 네, 답을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 멀리 갔네요. 네, 그러니까 고만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약간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끝물인가. 저랑 이제 이진우 프로가 이해되면 우리 이거는 상투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아 저는 진짜 그런 게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우리가 해서 재밌어야 네. 되는데 요새 게임은 그냥 틀어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좋대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과 최근의 네. 게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NFT 혹은 뭐 게임 관련된 주들은 이제 많이 좀 갖고 그게 이제 그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된 거.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사실 오늘 뭐 막 뉴스가 터진 건 아니고 그냥 최근에 뭘 살 게 없어서 이렇게 글로 몰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왜냐면 오늘 특별히 뭐 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 게 없다기보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용의 섹터예요. 그쪽이 지금은 그런데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고 대기업들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처럼 메타버스도 그 기대감인 거죠. 앞으로 좋아질 거가 확실하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인플레이션의 헷지 수단으로 뭐 원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기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을 더 지금 선호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뭐 게임 회사들 자체가 뭐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엔터 회사들 자체가 또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 고유의 자산들에 대해서 나중에 NFT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더 조금 점수를 주면서 더 몰려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또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한 대체 효과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책 관련 대선 테마라든지 뭐 이쪽도 좀 오늘 피를 받았습니까? 뭐 살짝 일단 뭐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집은 250만 채를 짓겠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오. 250만 호? 네. 아, 그래요? 나중에 그 집을 다 어디다 지을지는 모르겠으나. 250만 호면. 엄청나요. 엄청난 거죠. 일산이 네. 한 100만 호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250만 호 이제 말이 250만 호지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아. 진짜로 실현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겠으나. 뭐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푹 쉬었던 뭐 건자재들이랑 아. 뭐 건설 기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올랐고 사실 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하원 통과되면서 네.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박켓이라든지 뭐 진성 TC 등쪽 오르고 국내로만 따지면 이제 건자재 쪽에서 뭐 KCC 뭐 그다음에 하츠 뭐 NX 뭐 이런 식으로 건자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지어도 건설에서는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분양가 논란도 있고 계속 이제 뭐 민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가는 거를 뭐 이번 대장동 사건 때문에도 좀 국민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은 수익을 최저한으로 갈 수 있겠고 다만 뭐 건자재들 뭐 가격을 후려칠 수는 없으니까 건자재들은 많이 들어가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움직였는데 워낙 좀 예전에 시세가 좀 많이 났던 섹터라서 시세의 연속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뭐 그런 쪽이 좀 들썩거렸고 뭐 원전 관련주들도 뭐 계속 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흐름 원전도 뭐 결국은 뭐 그쪽이다라는 답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또 그쪽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변동성은 조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약간 이슈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 뭐 교육 관련한 테마도 뭐 그런 부분으로 뭐 저출산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모습이라서 그리고 네. 뭐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 있는 뭐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앱인데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뭐 한다 이래가지고서 좀 많이 오르게 됐어요. 신규주인데요. 뭐 이런 네. 부분들. 그러니까 요새는 좀 인공지능의 AI, 뭐 메타버스, 뭐 NFT 암호화폐 좀 섞어줘야지 뭐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뭘 하더라도. 네. 이제 3프로 TV 접속하실 때도 NFT로 뭘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하나 붙여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의류섬유 쪽도 좀 강세였던 것 같은데 우리 박진희 부장님 어쨌든 뭐 오늘 장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월요일이고 또 이번 한 주 아, 어떻게 될까를 물론 이제 네. 뭐 예측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쭉 흐름들 보셨을 때 이번 주는 대체로 어느 섹터라든지 어느 쪽 뭐 이슈에 조금 더 시장이 많이 반응할 것 같다? 이거 좀 네. 대략 한번 짚어보신다면 네, 사실 자금들이 다 선진국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네네. 사실 화이자가 이번에 뭐 백신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는 치료제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거의 다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자도 백신도 처음에 마찬가지인 게 선진국부터 많이 맞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들은 좀 많이 좋아졌고 사실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아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으로 다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좋은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 또 달러 강세 효과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국내 시장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테마주들끼리만 오락가락하고 가든 종목으로 계속 가고 하여튼 한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계속 버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오늘 뭐 국내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워낙 급락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11월이고 이제 그다음 달 이제 12월 생각해 본다라면은 네.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최선인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최악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내수주라서 사실 부담이 많고요. 네. 특히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미국은 뭐 항공주나 뭐 여행주나 뭐 에어비앤비 뭐 크루즈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뭐 달러가 강세니까 또 소비가 미덕인 나라니까 네. 뭐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만은 국내 뭔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원화가 약세란 말이죠.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환율적인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죠. 항공주들도 리스비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뭔가 위드 코로나 수혜를 봐야 되는데 수혜를 볼 수 없는 지경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음식료 섹터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제조업체들이 일단 살아나야지 제조업체가 살아나고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 뭘 또 써야 되잖아요. 뭐 그지도 아니고 맨날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갖고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제조업체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계속 원자재 부담이라든지 또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부담 때문에 많이 못 만들어. 많이 만들어야 많이 팔고 수익을 내는데 많이 못 만들어. 그럼 많이 못 팔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정비 부담이 또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보면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거꾸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는 좀 인플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잡히는 시점 그다음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수주들한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끝나가면 어느 정도 내년에 대한 기대치.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지금은 좀 더 낫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속 좋았던 것들은 어느 정도
고공행진하는 하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네. 이슈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물론 미국 시장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뭔가 좀 답을 찾자라면은 뭐 위드 코로나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고 계속 망가져 있었던 내수주들 쪽을 좀 찾는 것도 답이 되겠고 네. 최근에 뭐 반도체들도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음흠. 지금 뭐 DDR5 관련 주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최근에 올랐다가 좀 조정 살짝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항상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박살 났잖아요. 화이자 때문에. 네, 네, 네. 뭐 박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 작살이 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임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미약품 5천억 기술 수출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 그만큼 시장에서 이쪽이 지금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한미 SK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그룹 주들이 정말 아작이 나면서 주가가 초반에 완전히 급락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실적이 돼도 못 가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뭐 물량 때문에 부담을 받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그 뭐죠? 보예수 물량 풀린다고 급락한 부분들. 아사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아니 오늘 아닌가요? 보예수 풀린 건 SK아이테크놀로지, 뭐 그다음에 크래프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등이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뭐 물량 풀리고 난 다음에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대역급 IPO 돼서 들어오는 것들은 예전만큼 초강세로 막 연동해서 강하게 못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부분들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이번 주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좀 순환매, 낙폭과 대주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들을 좀 가볍게 좀 트레이딩하시면서 좀 소비주들이나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 중에서는 내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좀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어떨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게임주는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하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2차 전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보면서 좀 저기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네. 어떨까 싶어요. 좀 분산해서 근데 뭐, 사실 지수가 네. 지금 이제 상단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3,300, 3,250, 3,200, 3,150, 3,100, 3,050 반등할 때마다 계속 내려오거든요. 지금 하단은 일단 2,900선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하단 깨지면 좀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라갈 때 3,000대에 확실한 안착이 안 나오면은 역시 뭐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은 힘들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트레이딩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좀 목표를 갖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한 두세 종목 정도 자신 있는 종목을 좀 골라내서 꾸준히 네. 투자하시는 전략이 내년을 위해서는 좀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잘못 옮겨다니면은 네. 계속 총만 맞으면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뭐 따라다니다가는 총 맞는 수가 있다. 아니 정말 요거 피하면 저기서 맞고 저거 피하면 또 거기서 맞고 계속 이런 네. 장세가 최근에 나타나는 분들 제가 좀 몇몇 봤거든요. 네. 가만히 있어야 되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엎어진 데서 일어나는 게 어떻게 시간적인 부분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DDR5 네. 등등에서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여기도 역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서도 좀 가격이 많이 좀 매력적인 친구들 한번 잘 살펴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우리 박진희 부장님. 5G도 이제는 안 빠지더라고 보니까. 5G 이제 더 빠질 데가 없어요. 네. 그쪽 또 네. 요새 보니까 서진 시스템 올라오면서 약간 분위기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더 빠질 데가 없습니다. 안 빠져. 네. 이제는 포기했나 봐요. 게임톱을 좀 빠졌네 오늘. 네. 하여튼 거의 뭐 이제 더 빠질 데는 없습니다 사실. 네. 자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아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조심스러운 예측 한번 살짝 해봤고요. 아,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 선릉에서 오셨습니다.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